답답하네 진짜. 기관들이 똥줄이 지금 탄다. 인위적으로 보물들을 친 거죠. 한병화 연구위원이 에코프로비엠 15만원 목표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유리한 이런 뉴스들이 감춰져 있었어요. 3프로 TV에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슈카에서도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잘 올라갈 만한 주식도 네. 다 찍어줬죠.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배터리아시 8대 종목은 지금 인위적으로 쟤들이 찍어 누리려고 한다. 기관들이 뒤에서 작업하고 펀드들이 주가 인위적으로 막 같이 우쌰우쌰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특히 김동완이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을 이제 되게 좋게 거론하면서 올리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띌 때가 있어요. 그럼 무식한 애들이에요.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뭔가 아웃스탠딩한 거, 범상한 거, 수익률 많이 나는 거,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2차전지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방송할 때 같이 그 함부로 파는 거 아니라고.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 안 된다? 안 되긴 뭐 개뿔이 안 돼. 된다는 건 내가 보여줄게. 남의 얘기 들을 거 없다니까. 남의 얘기 다 쓸데기 없는 소리야. 아무도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권미란의 투자 사생활 권미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미란의 투자 사생활 파트너 박순혁 작가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 이게 바이오템 온모. 비오템. 아, 비오템 온모.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저희 남편이 작가님께 꼭 선물 전해달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곳곳에 제 팬들이 많아갖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썬블럭. 저희 남편을 아, 예. 통해서 카톡으로 예. 무슨 관계냐. 아. 얼마나 오래된 관계냐요? 아, 예.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냐? 예. 뭐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네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예. 네,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저 얼굴 길고 말상 싫어해. 아니 왜 초반부터 얼굴 폭격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저번에 방송 보니까 네. 너무 이게 진짜 이제 얼굴 크기가 차이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날 내가 좀 뒤에서 찍었나 봐. 원래 조금 네, 저보다 조금 크시긴 한데 좀 기주가 크시잖아요. 제가 재볼까요 다음 작가님? 저 줄자 가져옵니다. 저 민감하거든요. 아, 예, 예,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한번 수치로 여러분께 증명해드릴게요. 네 그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예. 네 이문세가 좀 생각난다. 작가님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방송에는 좀 긴 타입이 더 잘 받아요. 아 그렇군요. 네, 둥근 예. 타입보다 좀 예. 길쭉한 타입이 더 화면이 잘 받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그 화면을 보시는 거하고 실물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작가님이 루머를 퍼뜨리시지만 실물 보고 깜짝 놀라시는 예. 그런 전형적인 실물파 앵커라고 보실 아, 예, 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러시죠. 네. 예. 오늘도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이제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저는 오라 그래서 왔고요. 뭐 저기 대본도 없더만 대본도 안 주더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왔더니 질문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네. 아 그래도 저기 물어보는 사람이 뭐 질문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질문은 생각하고 있죠, 저는. 아, 예. 하십시오. 네. 그럼 대답. 아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아 일단 공매도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예. 네. 지난 13일, 6월 예. 13일에 당정 합의가 나와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을 했고 예. 주식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이탈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일단 우리 시장이 선진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년 3월까지 일단 공매도를 재차 더 금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공매도 시스템을 바로잡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6월 13일이 그 지난주 무슨 요일이죠? 지난주요? 예. 지난주 한 금요일? 금요일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금요일에 복귀했는데, 아, 목요일에 나왔네요. 예, 예. 목요일에 예. 발표하고 아마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나왔을 거고요. 네.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미래셋의 이제 한 연구원이 이제 그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이제 주요 의원들하고 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저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 다 깨부수겠다. 라고 이제 미래셋의 그 김석환인가 하여튼 뭐 한 수석 연구원 뭐 이런 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 게
뉴스뿐 아니라 리포트까지 계속 구전이 되다 보니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얘기가 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한병화 연구위원이 네. 에코프로비엠 15만 원 목표가 이제 리포트 발간했고 그 제목이 되게 이제 뭐랄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쪽에 이제 선전 선동에 가까운 이제는 너네가 인정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전기차 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다. 너네는 이제 네. 그만 인정하고 항복해야 된다. 뭐 이런 유의 이제 뭐랄까 아주 좀 이제 좀 이 겁을 먹어라. 뭐 겁을 먹으라는 것을 이제 강요하는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 그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이든의 연비 규제 완화 말고도 그 유럽 쪽의 정치 우경화 이야기도 같이 실었더라고요. 예,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네. 그렇고 예, 예. 뭐 아 말할까 귀찮아요 사실. 나는 같은 얘기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 딱딱 질색인데. 저도요. 저도 예. 그거 되게 싫어요. 예,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이게 자꾸 2월달, 3월달에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토마토 증권 통해서 그때 차도 떠들어갔고 그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제 뭐 전기차 뭐 이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이제 걔들이 왜 그러냐. 그 뒤에 이제 텍사스의 이제 코브 형제라는 이제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 선거 있을 때마다 이제 공화당 쪽에 이제 수천억씩 이제 이 정치 자금 대주는 이제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걔들 이제 그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야 석유 쪽을 이제 그 유전 개발 업체 이제 이쪽에 이제 이익을 트럼프 쪽은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로 100% 이제 강제로 가는 거는 자기는 반대한다. 이제 그 EV mandate is gone 해갖고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근데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주법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지지하는 민주당 애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이제 14개 미국의 주들은 2035년에 100% 다 전기차로 간다. 변함없다.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의식한 발언이긴 하지만 예. 전기차 정책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아니, 발언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라니까 그 이제 전기차 강제 규정을 네. 이제 지금 원래는 2032년에 67% 작년에 이제 작년 한 4월 달에 이제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에서 이제 한번 발표를 했고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이제 67% 이렇게 딱 이제 몫을 박아놓은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미국은 선택할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을 못해요. 유럽은 지금 100% 35년 되면 100% 전기차만 팔도록 규정이 딱 돼 있어 땅땅땅 하고 끝나버린 거고요. 네. 예, 그건 끝난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미국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처럼 이제 그렇게 사실은 가고 싶은데 그렇게 땅땅땅 해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는 절대 못 사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 대모한단 말입니다. 가만 안 있는다고 특히 공화당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이 매연가스 규정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 별로 이제 그 배기가스를 그 이 배출하는 이제 그 기준을 딱 정해갖고 그 기준을 딱 맞춰갖고 그걸 역산해 보면은 2030년에 전기차가 67%를 가야 된다 그 얘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2030년에 67% 너무 빡세다. 23년에 67%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2032년 예예 예. 네. 기존에 이제 그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빨리 잃을 것 같다. 조금 늦춰달라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거를 55% 선으로 이제 후퇴한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바이든의 정책이고요. 네. 트럼프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 뭐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그 뭐야 전기차 좋아하면 전기차 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연기관차 좋아하면 내연기관차 네가 알아서 타라 그걸 왜 정부가 간섭하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배기가스 이제 이 제한 규정 같은 거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주별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2035년 되면은 이제 전기차만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니까 어제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표한 게 이제 캘리포니아 그 항만에 그 이제 짐을 내리는데 그에 들어가는 트럭을 디젤 트럭 다 퇴출시키고 전기 트럭만 하도록 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큰 틀에서 보면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바뀐 것처럼 느껴지냐 하면 주가가 떨어져서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예. 저는 그 배터리주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그 유진 투자증권의 매도 예. 리포트 나오기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장소에서 라스베가스였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 예. 하이브리드가 순수 전기차보다 더 나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안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좀 더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가 일단 어쨌든 여전히 캐즘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아니요, 주가는 반응을 네. 한 게 아니고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게끔 인위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친 거죠. 공매도. 예예. 예. 예. 네. 예. 이걸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지금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확정이 13일 발표가 나왔는데 예. 배터리 주는 오늘까지 7일째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룹주가. 예예예. 예.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러니까 그 새끼들도 지금 똥줄이 타는 거죠. 이 주가는 기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세를 꺾기 위해서 이제 그런 뭐랄까 뭔가를 이제 일단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뉴스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주식 갖고 있는 니들이 마음이 연약하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기가 쏘깃쏘깃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뭐 그런 얘기 하든 말든 나는 3년 묻어두기로 했으니까 그냥 3년 갖고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 떨어질 일이 없어. 근데 이 3년 보유설에 대해서는 아주 예. 자세하고 합리적으로 이 안에 아, 예, 예, 예.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중에서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둘 중에 하나로 노선을 네. 정해야 돼요. 3년을 보고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이 뭐랄까 투기적 관점, 거래적 관점으로 이제 그때그때 이제 시장상 눈치 보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발빠르고 영민하게 움직일 건가 하는 부분을 둘 중에 하나 딱 선택을 해갖고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 이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죠. 팔랑기가 됐을 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팔랑기가 되려면 팔랑기가 제대로 되든지 아니면 아예 싹 다 네. 무시하든지 그런 이제 시장의 노이즈 같은 것들은 싹 다 무시하고 3년 묻어두고 3년 뒤에 한번 보자 이렇게 가든지 담담하게. 박순혁 작가님 의견은 우직하게 유럽에서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2035년까지 100%의 전기차 시장이 될 거라는 이 정책 자체가 변화가 없고 미국은 약간의 조절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는 대세가 전기차로 그러니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절이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네. 100%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당선된다고 네. 해서 지금 이제 아니 우리 선거 안 해보냐고. 아니 공약은 그냥 공약이잖아요. 그냥 말뿐인 거 아니야. 그래도 예측하고 싶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데 좀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 시간에 저기 뭐야 이 금투세 퇴진 운동 이제 민주당 앞에 가서 데모를 하든 시간 남으시면 시간 안 남으면 이제 뭐 저기 이 뭐 좋은 책을 좀 보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무슨 날도 좋은데 놀러 가요 저기 그 뭐 저 야외 가갖고 저 콩국수라도 한 그릇씩 좀 말아 먹고 오고 그러지 뭐 이런 걸 지금 갖고 걱정하고 있냐고 자꾸 증권 계좌를 쳐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뭔가 떨어진 이유 자꾸 찾고 찾아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싶어갖고 또 마음이 또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해갖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다시 주식 빨리 때려치우십시오. 그럴 거면 예. 그 우공이상 커뮤니티에 예, 예. 빨리 팔고 떠나라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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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제발 좀 팔고 좀 떠나. 좀 딴 데가 요새 저기 저 반도체 주 좋아. 인연을 그, 끊자. 예, 예. 인연 좀 끊자고 좀 징징거리지 말고 그따구로 하려면 그따구로 해갖고는 답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던지고 저 예금을 하든 뭐 아니면 저기 뭐 저 리딩방에 가든 전전하든 그건 뭐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따구로 해갖고는 답이 없다니까. 안 그래도 어제 예. 그 유진 투자증권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에서 떠나서
바이오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삼천당진 뭐 이런 바이오주들 바이넥스 뭐 알테오젠도 괜찮았고. 아 그래 여기서 좋은 주식 나한테 그거 가서 재밌게 놀아요. 그거 자꾸 여기서 있으면서 그 속거리지 말고 왜 그러고 있어? 아 참. 아니 근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이 일단 제가 크게 이렇게 봤거든요. 공매도 시스템의 전산화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했고 감시 체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나왔고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뭐 무기징역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었을 때 무기징역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겠다. 예,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번에 그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네.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신 거고요. 실제로. 네. 아니 이거 원래 금감원 이런 쪽에서 제가 이제 12월 28일 날 금감원 거래소 그때 이제 거래소에서 주최한 이제 공매도 토론회 그때 얘기 참석했을 때 또 전혀 얘기가 아니었어요. 공매도 전산화 부분만 살짝 좀 하고 이제 그걸로 네. 대충 땡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뭐가 들어왔냐 하면은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기 공매도 기간을 12개월 안에는 갚아야 되는 1년만 기한을 주는 네. 이게 지금 도입된 거고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동안 공매도 중에서 예. 불법 공매도라고 예. 얘기되는 뭐 무차입 공매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무기한 공매도. 무기한 공매도 계속해서 3년 40개월 간다니까요. 그러고 네. 하면서 이제 언제든 언젠가는 한번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 갖고 떨어졌을 때 판매 싹 해갖고 다 정리하고 빠져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이길 수가 없어.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이제 저거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 저 포카 뭐 저기 홀짝 게임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내가 그 홀에 만 원을 걸었는데 졌어요. 그러면 2만 원 걸고 4만 원 걸고 8만 원 걸고 16만 원 걸고 32만 원 걸고 이러면 언젠가 하면 이기잖아요. 그런 식이었다고 이게. 그래서 기한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그 서재영 대표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서재영 대표님이 이제 무기한 되는 이것만 때려잡으면 공매도 애들이 맥을 못 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때려잡는 법안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 통과시킨 거잖아요. 네. 이 새끼도 좆됐잖아요. 이거는 시행되는 건가요? 그럼요. 1년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3월 내년 3월에 이제 재개가 되니까 내년 4월 1일 날 재개가 되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는 1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만기가 생긴 거예요. 애들이 없던 만기가 지금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다급하잖아. 이런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좋은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유리한 이런 뉴스들이 감춰져 있었어요. 3프로 TV에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슈카에서도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갑자기 정치 문제가 돼갖고 예, 슈카는 정치 문제를 안 다루기 때문에 이 공매도 이 제도 개선이 이제 정치 문제다라고 슈카가 인식을 해갖고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몰라. 좋은 쪽으로 개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무기가 생겼다. 저 공부해도 애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이 포지션을 영원히 끌고 갈 수 없다 하는 거를 알려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저 명량해전인가요? 그 노량해전인가? 그 뭐죠? 이순신 장군님 돌아가신 거. 명량인가? 아니지. 명량 아니에요? 아니요, 노량이야. 노량해전. 노량이에요? 예, 노량해전에서 네. 이제 이수신 장군께서 이제 총을 맞고 돌아가시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 지금. 그러면 내년 3월부터 1년 안에는 그 기한이 생긴 만큼 이 공매도를 실행한 예. 개인 그 공매도를 실행한 개인뿐 아니라 기관 외국인까지 그런 투자자들이 1년 안에는 그 차입했던 그렇죠. 공매도 물량을 예, 갚고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예, 네, 갚고 예.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때 이제 갚을 때 예.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체감적으로 예. 느낄 수 있을까요? 그때쯤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상황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처럼 당신들이 이렇게 오합지졸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뭉치면 이게 또 달라지겠죠. 안 팔고 버티면. 지금 어차피 1조 원씩 있다고 에코프로 비엠 공매도 잔고는 네.
옛날에는 안 갚아도 되잖아요. 언젠가 한번 기회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아까 한병아 의원이 리포트 썼듯이 15만 원 오면은 그러면은 이때 이제 그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1조 원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영원히 끌고 가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이제 세부 사항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만약에 24년 3월에 4월 1일 날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은 그 시점부터 1년 25년 3월까지는 지금 1조 있는 거는 다 팔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럼 큰일 나겠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얘들이 지금 다 다급하단 말입니다. 역으로 다급하기 때문에 이순신이 죽은 걸 알리지 말고 대신에 역으로 허장성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허장성세에서 이제 갑자기 아니 트럼프가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이제 그 선거 유세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제 전기차의 빅팬이다. I'm a big fan of 이제 electric vehicle. 그다음에 I'm a fan of 저기 일론 머스크 그랬었다고요. 그런 얘기는 보도 안 되잖아 지금.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작가님?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 초보면 나오죠. 아, 그 내부에 초보면 나와요. 그 저기 저 트럼프 치고 이제 전기차의 빅팬 이렇게 치면 나온다니까. 아, 어렵지 않아. 찾아봐 좀 제발. 나한테 좀 그만 좀 의지하고 니들이 좀 당신들이 스스로 좀 돈 벌 공대를 하고 좀 하라고. 아, 답답하네 진짜. 아, 근데 그렇게 발언할 수 있죠 충분히. 왔다 갔다 발언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뭐 아마 블룸버그 쪽인가 해서 이제 기사가 해외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건 일부러 확인 안 해봤는데 사실 이것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원문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언론들이 이제 해외 그 이제 원문을 살짝 이렇게 뭐랄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이제 오번역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원본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그지는 믿을 필요도 없어, 사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말 했다고 해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맥락에서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 답답하네, 진짜. 핵심을, 본질을 깨뚫어야지 자꾸 지엽적인 데 가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당신들이. 핵심은 뭐냐? 지금 이제 공매도 제도가 개인들한테 되게 유리하게, 기관들한테 되게 불리하게 통과돼서 기관들이 똥줄이 지금 탄다. 언제까지? 아니 지금 당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돼갖고 이걸로 이제 개인들이 또 으쌰으쌰 해갖고 야 들어가자 해서 밀어 올리면 기관들이 공매도 쳤던 애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그 B2가 신용잔고가 예. 올해 최고. 사상 최고 20조 원, 아, 사상 최고 맞나요? 20조 원 돌파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수 보셨나요? 은봉 안 봤습니다. 안 보셨죠? 예, 은봉이 예.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종가가 예. 2022년 예. 2월 이후 최고예요. 아, 예, 예. 코스피 기준으로 네, 예, 예, 예. 2763포인트. 아, 예, 예, 근데 이게 티가 안 나게 보세요. 이게 고점 경신이라고 보이겠어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2022년 2월 이후 최고, 2년 4개월 만에 최고가 오늘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뭐 관심 없어요. 내 주식 올라야지 뭐.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내 주식 언제 오나 내 주식 언제 오나 남들 다 오는데 내 주식 언제 오나 언제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 그런 생각할 거면 애초에 다 팔고 지금 잘 올라간 주식 쫓아가라고. 연중 최고 네. 아니 내가 잘 올라갈 만한 주식도 네. 다 찍어줬잖아. 30분 내가 찍어줬고 지난주에 대우 인터내셔널 내가 찍어줬잖아.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 그래서 오늘도 아 그거 팔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뭐 10이 걸고 그래. 난 가라고. 나는 니들 다 가서 돈 벌라고 내가 다 종목까지 다 찍어주잖아. 오늘은 뭐 종목 안 주실 거예요? 뭐는 생각 안 해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공매도 삼양식품도 그때 50만원에 네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것도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50만원 사도 괜찮다고 다 얘기해준 거 아닙니까? 70만원 갔어요. 예, 네, 그래 그렇다니까. 그 당연히 그런 거지 그게. 그 50만원 왔다고 섣불리 팔지 말라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40% 올랐다니까 지금. 아니 내가 진짜 막말로 그냥 이제 그 제가 이제 뭐랄까 좀 역사적인 사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처음부터 3년 동안 갖고 가겠다, 제 계좌 오픈하고 25년 12월 31일까지 팔지 않겠다 얘기했던 거는, 이게 이제 그런 형태의 하나의 이제 장기 투자를 해도 대한민국에서 이게 승부가 날 수 있다, 장기 투자를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모범을 내가 실제로 보이고 싶어 갖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오픈해서 한 거고요. 그런 약속 없이 내가 이제 그냥 했으면, 아니 나도 바보가 아닌데, 삼양식품 그 처음에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딱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무슨,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본질을 좀 깨뜨려셔야 되니까 이게. 네, 저는 예. 사실 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박순혁 작가님이 그 종목들 삼양식품 비롯해서 얘기하실 때 예. 얼핏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해자를 갖춘 강력한 기업은 딱 손에 꼽는다라고 하셔서 예, 예, 예. 그 리스트를 사실 좀 알고 싶은데 예, 예. 공개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얘기한 게 다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정도가 다예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가 네네네. 다예요. 네. 하이브는 좀... 탈락. 네. 예, 그건 그 색이 안 되겠더라고. 그 방식이 안 되겠더라고. 예, 네. 그래서 그건 탈락이고. 그건 뭐 8대 6 화합 플러스 저기 3 9개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거 말고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쉽지 않다니까 종목이. 아, 그래도 HBM도 좋은데. 예, 예. 안 된다니까 무슨 HBM. 아니 많이 오르긴 했어도. 예, 예. 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거슬러 가서 이제 작년 7월 28일 날 무슨 있었냐면은 7월 28일 날 홍콩의 대형 사모 펀드 롱숏 펀드 세 개가 무너졌습니다. 예. 그 7월 26일인가 8일인가 그때가 이제 에코프로 150만 원 친 날인데 네. 그 전에 그게 이제 펀드가 수천억짜리 세 개가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롱숏이니까 꼭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숏샷도 2차 전지는 롱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게 그때 이제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하루에 10%씩 20%씩 3일 연속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그 이제 롱숏 하는 애들 반대 매매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반대로 걔들이 롱 갖고 있었던 반도체나 뭐 같은 주식들은 그때 작살났었다고. 시장이 완전 망가질 뻔했어요. 시장 전체가, 이 업계 전체가. 작년 7월 달에 그 대한민국의 이제 롱숏 사모펀드 하는 애들 평균적으로 10% 한 달에 마이너스가 났었고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인가요? 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7월 26일 날 그때 보면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이선엽 그 이사가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 개인들이 집단화되어 가지고 지금 시장이 너무 교란돼 있다. 이거 제대로 이게 이제 뭐랄까 다시 똑바로 잡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썼거든요. 근데 집단화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래,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집단화의 주범이 누굽니까? 저잖아요. 뭐 그때부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 예, 그러니까 네. 저 새끼들은 다 저기 여기도 눈방에서 집단해가지고 다 롱숏 종목 잡고 하면서 왜 개인들은 하면 안 되냐고. 그 뭐 내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게임스탑 사태가 생각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게임스탑에 그 이제 그 키스길. 예, 예. 내 키스길이었던 거예요. 예. 그 키스길이 다시 지금 복귀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키스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그때부터 네. 이제 쟤들이 또 뭉쳐가지고 저 새끼한테 쓰러트리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밥벌을 먹기 힘들겠다. 되게 심각한 위기였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새끼 딸이 잡을까 해서 이제 그 기사들, 신문 기자들이나 뭐 방송이나 활용해갖고 뭐 알고 보니까 저 새끼가 이제 저기 뭐죠? 선행 매매 했다더라 뭐 그런 거 해갖고 막 그 MBN 뉴스에 이제 김주환 앵커가 근엄한 표정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거잖아요. 압수수색 나오고 뭐 막 엉뚱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핀플루언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금감원에서 이제 24년에 3대 핵심 과제가 핀플루언서 단속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작년 12월 21일 날 우리 집에 압수수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대인 TV 방송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이제 저쪽에서 3%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배터리 저 새끼에 이제 위신을 떨어뜨려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니까 배터리가 찍었던 종목만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8대 종목 계속해서 주가 찍어 누르고 삼양도 처음에 떨어졌다니까.
내가 얘기하자마자 얘기하고 그 다음 올랐거든요. 한 10% 올랐거든요. 이제 22만 얘기했는데 24만 딱 오른 거 보고 막 때리더라고. 그래서 1, 2월 달에 계속해서 떨어져서 17만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영향력이 크세요.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예, 다른 예. 뉴스가 있었나 한번 좀 찾아볼게요, 제가. 예, 예, 예. 예, 그렇다니까요. 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명백하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배터리 18대 종목은 지금 인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쟤들이 찍어 누리려고 한다.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내, 뭐랄까, 이제 명성에 좀 이제 금을 가게 하고 믿음을, 신뢰를 상실케 해서 개인들을 흐트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지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니, 안 그런데, 예. 안 그런데. 안 그런데 또 한 일각에서는 또. 예, 예, 예. 네. 예. 그건 그렇지 않아요. 다시고. 예, 예,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뭐 저는 이제 처음에 그 8대 종목 얘기하고 할 때도 내가 이거 얘기해서 인위적으로 우시우시해서 주가를 올려야지 이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그렇죠. 없고요. 네. 네. 그냥 이제 심플하게 난 접근한 거예요. 그냥 싸다고 생각해서 나는 싸다 생각해서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하려고 뭐 마음 먹고 그렇게 했으면 에코프로 처음에 22년 6월 달에 얘기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6개월 동안 바닥을 빌빌 기다가 23년 1월부터 오르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건드린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그냥 때 돼서 오른 거예요. 그거는 때 돼서 오른 거고, 갈 때 돼서 간 거고, 뭐, 30분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건데,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주식이라는 게 담백하게 이제 그런 기업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가 형성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너무 왜곡돼 있어갖고, 진짜 이제 오랄로 막 띄우고 뒤에서 작업하고 이제 펀드들이 주가 인위적으로 막 같이 우쌰우쌰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게 되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게 이제 좀 뭐랄까 광범위하게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걔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쟤도 분명히 뒤에 뭔가 작업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하고 이제 다 열심히 제 계좌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제 없잖아요. 제 휴대폰, 노트북 다 갖고 와서 열심히 까봤는데도 없잖아요. 없지 당연히 그런 거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뭐 저는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제 주가 갖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거 뭐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전쟁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뭐 주식을 전쟁으로 해갖고 나한테 덤비면 전쟁하자고 하면 제가 또 피한 사람 아니에요. 다만 이 어떤 저도 박 작가님 처음 뵌지 예, 예. 이제 1년 가까이 됐고 그리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같이 이제 또 우공이산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던 게 아 나도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와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 좀 앞장서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아, 이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 뭐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정말 해안이 크시고 그리고 어떤 적어도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길잡이 역할도 충분히 좀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뭐랄까. 너무 이게 네.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근데 배터리는 그때는 여러분들도 사셨으면 안 되는 때였어요. 언제? 한창 끝에 올라갈 때 7월 달에 응. 아 그 출대 사건 미친 새끼들이 지금 하루에 상상을 20% 20% 3일을 하는데 네. 아 그러니까 그 막판에 네. 쳐사놓고는 진짜 토마토 증권통이 문제가 많아요. 7월 초에 찍은 거를 7월 그때 한참 올라갈 때 올려갖고 사람들이 착각 오해한다고 내가 그때 얘기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그 악플의 절반은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 진짜 수입 보신 분들 많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아, 물론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됩니다. 수익으로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네네네. 이제 뭐랄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내가 방송을 찍었지만 이제 올라갈 때는 한 20일 넘게 시차가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미리 그 캐치를 못한 그거는 사실 좀 제 잘못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네, 해서 네. 물리고 시작해도 괜찮다니까. 아 괜찮아요. 네, 저도 괜찮다니까. 물리고 시작했어요. 물리고 시작이 괜찮다니까. 내가 물려도 괜찮다는 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물린 계좌를 보여주잖아 내가.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한 급한 돈으로는 주식 예.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아유 당연하죠. 그 3년 부도더라고 네. 내가 얘기하는데 네. 3년 못 갖고 갈 주식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징징거리는 애들이 지금 1년도 못 견딘 거야 지금. 어 아직 1년 안 됐거든요. 아니 1년 안 됐다니까. 네, 아직 진짜 1년 안 됐다니까. 시간이네요. 거기 그 에코프로가 네. 이제 22년 제가 6월에 얘기해갖고 사실은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22년 대략 한 뭐 1, 2월 달이니까 그것만 해도 6월 달에 한 7, 8개월 지나서 오른 거잖아요. 네. 포스코 뉴스가 이제 먼저 내가 샀는데 포스코 뉴스인데 5월 달에 샀는데 아마 5월 달에 사서 본전 찾은 게 23년 뭐 한 2, 3월 달이나 돼서 내가 찾았을 거예요. 네. 그 1년 걸렸다니까 그것도. 네. 참을성이 없어. 당신들은 참을성이 없어. 그래 갖고 안 돼. 3년은 한번 견뎌 봐야 돼. 사리가 나와야.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딴 식으로 징징거리고 자꾸 이제 뭐 그 누구 원망하려고 마음 먹고 그러면 평생 가도 발전이 없으니까 다 때려치우고 일찌감치 저기 예금이나 하는 게 좋고요.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릴 리가 있겠습니까? 일확천금이 없습니다. 예, 세상에 예, 정말. 예. 예. 네.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투자 철학이 중요하다고요. 이 책 사서 보라고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를 딸딸 외우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이 다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주식 시작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저 진짜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 아, 그럼요. 아, 책이... 30년 내 저기 노하우를 다 담았는데. 그리고 제가 뭐랄까, 저도 뭐 증권사 리포트나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때 박수영 작가님 처음 뵀을 때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떨 때 이 밸류에이션이 움직여서 주가가 크게 또 오르는 여력이 생기고 이런 예. 것들 그 밸류에이션은 고정값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아 그래요? 이거 다 있다니까 이런 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예, 예. 이건 안 읽고 네. 그냥 유튜브만 보고 뭐 사야 되지 뭐 팔아야 되지 아, 괜찮나 아 내 사서 물렸는데 이거 좀 누구 좀 좋은 소리 해서 내 좀 마음을 안심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것만 지금 찾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따구로 해서 발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발전이 없죠. 빨리 팔고 다른 거 사라고 좀 귀찮게 하지 말고. 그 당신들은 보니까 내가 보니까 구질불능이야. 구질불능 안 돼. 주식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예금이나 부동산 하세요. 주식이랑 안 맞아. 그런 마인드 갖고는. 그렇게 약해 빠진 나약한 마음 갖고는 백날 첫날 주식 해봐야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 부동산도 지금 들썩들썩. 아, 차라리 이걸 부동산 해요. 네. 부동산이 훨씬 승률이 낫지. 아, 뭐 정말 그 쉬운 게 없는 만큼 내가 이 주식 투자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진짜 내 가족 같은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 책도 써주시고 예, 제가 방송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계좌를 두 개를 나누세요. 네네. 두 개 나눠 갖고 네. 하나는 투자 계좌, 하나는 투기 계좌. 투자 계좌를 사서 3년 무조건 묻어두는 겁니다. 3년 동안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종목만 몰빵 쳐갖고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분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5개나 10개를 사놓고 이제 3년을 묻어두고 가는 계좌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투기 계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투기 계좌를 갖고 뭘 해야 되냐. 토마토 증권통을 보시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 주잖아요. 코치해 주잖아요. 예. 그럼 보고 이게 이제 아 저거 되겠는데 아 저거 말 되는데 해서 들어가고 이제 들어갔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물렸어 그럼 손절치고 그럼 투기 투자 계좌의 금액의 비율 차이는 어느 정도 그거는 각자 이제 자기 취향 따라서 자기 네. 성격 따라서 그러니까 투기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잘 봐야 되고요 내가 남 눈치 잘 보는데 기가 막히다 내가 딴 사람보다 또 이제 항상 좀 행동이 저 이제 한 단계 빠르다. 이제 그게 바로 매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사기 있으신 분들은 그걸 좀 많이 하셔도 되고 이제 나 그런 거는 좀 하고 둔하고 나는 이제 뭐 딴 할 일도 많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많이 타치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 계좌를 이제 비중을 높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죠. 하면서 이제 내가 해보니까 투기가 잘 되면 이거 비중 좀 늘리고 투자가 잘 되면 이쪽 비중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고. 저는 이제 지금 투자 계좌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이제 투기 계좌도 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면 네. 한미 반도체를 내가 샀을 겁니다. 네. 내가 일부러 한미 반도체 얘기한 거예요. 그거 밀어 올리라고. 네. 힌트를 내가 준 거라고. 한미 반도체 사서 먹으라고. 한미 반도체가 보시면 3프로 TV 아침 방송 보시면 한미 반도체가 광고를 해요. 지금요? 지금도요. 어. 지금도 그렇다니까. 걔들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내가 상징을 만들어놨지, 한미반도체를. 한미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떻게 되죠? 내 위상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걔들이, 저기, 기관 애들이 내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를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뭐랄까, 하나의 중요한 이제, 자기네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전략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반도체는 올릴 거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이제 본 다음에 그 힘을 역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투기 계좌에서 한미반도체 샀으면 뭐 지금 5만 6만 사도 지금 15만 원 하고 막 말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막 좀 떨어지면 받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나쁜 뉴스 나와갖고 이제 뭐 저기 전날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다 이래갖고 아침에 마이너스 5% 6% 나오면 딱 보면 아니 그 기관 애들 막 달려갖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종가 막 밀어 올리는 거 눈에 많이 보이는데 아 그거 사서 먹으면 되잖아. 그런 거는 투기 계좌고요. 아 실제로 그런 얘기 저기 제 댓글에도 덕분에 한미반도체 많이 먹었다. 작년에 에코프로 많이 먹고 팔아갖고 한미반도체. 네, 맞아요. 아, 그래. 네. 그렇게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활용을 잘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투자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3년 묻어두고 쭉 가는 거고 3년 뒤에 까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3,60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24만 원 딱 찍고 그 다음에 걔들이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물 던지면서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당연히 저 3,60분 제가 얘기했는데 저 떨어뜨려야지. 제가 위신에 기스를 줄 거니까. 그래서 쭉 떨어져서 19만 원, 17만 원 가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딱 사놓으면 얘는 좋은 주식이니까 언제 올라갈 거 아니고. 시기가 빨리 왔어. 지금 70만 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돈이 완전 많지 않아. 알고 보면 다 꼬망들이야. 농쇼 치는 애들도.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커버를 못 친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 기관 애들이 주로 이제 롱을 많이 잡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3% 같은 것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가만히 잘 보면 김동환이 이런 애가 특히 김동환이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을 이제 되게 좋게 거론하면서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새끼들이 저 주식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않아요. 아닐 수가 부탁, 없어. 그냥 부탁 예, 예. 정도. 부탁 네.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부탁하니까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아니 그게 3% 김동완 정도 돼갖고 내가 어떤 종목 얘기하면 이거 탁 튀어올랐는다는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부탁 받은 적 있다니까. 예. 아니 나한테도 부탁 많이 받는다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김프로가 다만 저는 실행한 적은 없어요. 아 예. 그 작년에 이제 김프로 나는 이제 얘기 들으면 거꾸로 나쁘게 얘기하죠. 작년에 이제 김프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엔터란 말입니다. 엔터를 두 번이나 얘기했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엔터 이런 거 잘 몰라서 안 사는데 엔터 관심 갖고 사야 되는데 이거 정말 좋은 주식이다. 그게 5월 6월이에요. 7월 달에 고점 찍었다고. 반토막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한미반도체를 때렸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쪽으로 이제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미반도체를 푸시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팔아갖고 가야 되잖아요. 엔터 팔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판이 돌아가는 거를 전체 큰 틀에서 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 이제 눈이 있으면 그러면 투기 계좌에서 수익이 잘 나죠. 그러면은 투자 계좌만 갖고 계시는 박순혁 작가님은 그 안에 8대 종목만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7개. 그럼 몰빵이에요. 아니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업종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무식한 애들이에요.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
현대 예 투자론에 네. 나오는 네. 투자론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네. 업종별 분산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분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포트폴리오 내가 전통 펀드매니저 출신이잖아요. 우리도 다 배운다고 그거. 내가 저기 뭐야 운용 전문 인력 자격증 있거든요. 거기 보면 포트폴리오 운용에 그런 거 다 나와요. 시험 나와요. 그렇게 분산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교과서상에만 그렇고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의 다른 종목들은 관계 없다니까요. 그래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부정한다고요. 그 얘기가 어딨냐? 달란트에서 제가 강의한 그 4만 5천원짜리 투자 스킬업 강의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실제로 이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상위 5개 종목이 대략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업종 분산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애플이 가장 많은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뭐 코카콜라 같은 음식료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금융보험 쪽 잘 하시니까. 거의 그러니까 하나의 맥락은 소비재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애플, 보험도 좀 매달 우리가 약간 매달 내니까. 버크쉐드가 원래는 보험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버크쉐드, 우리나라에서 워렌 버핏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저는 이 책에서 좀 다시 생각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 강의 자료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 안목에서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운물한 개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옛날에 뭐더라 하여튼 뭐 저기 자기 운물 안에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자기 테두리 안에서 워렌 버핏에서 보니까 잘못 보인다고. 그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한국의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최준철이 이제 종목 보면은 워렌 버핏이 그 업종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종이에요. 음식료나 보험이나 금융이나 이런 거 막 사가서 갖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런 거 전혀 아니라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업종도 되게 몇 개 안 돼요. 한 서너 개밖에 안 되고 핵심 다섯 개 종목이 거의 한 70-80%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해요. 그 이제 주주 이제 사안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왜 그러냐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변동성 자체를 하나의 위험이라고 보거든요. 상승할 수 있는 위험,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다 동시에 이제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업종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외도 막 투자하고 막 이런 게 이제 현대판 포트폴리오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그냥 뭐 S&P 500을 사든지, 코스피를 사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수 투자하면 될 거잖아요. 말하고 머리 아프게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뭔가 아웃스탠딩 한 거. 이제 이 평균에서 벗어나 뭔가 범상한 거, 수익률 많이 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그래야 그걸 통해서 내가 큰 돈을 벌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포트폴리오 이론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사서 이제 만 원짜리가 지금 천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천 원에 사서 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왜 무슨 리스크가 있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한 종목, 한 업종으로 사실 못 봤어도 관계없고. 그 얘기도 있어요. 아니, 저도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많이 오르면 장땡이지, 뭐. 저는 확실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만 갖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같은 업종에 다양한 종목을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것도 그냥 하나에 다 올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현대판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서 얘기한 거고. 네.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는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많이 올라간 주식 사면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2차전지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 제가 8개 포트폴리오 사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한 종목 사는 것보다 한 5, 10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뭐가 좀 장점이 있냐면 이게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어요. 일일 변동성 같은 게. 일일 변동성도 이제 너무 극심하면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종목을 좀 분산해 줄 필요가 있고, 2차 전지 내 다섯 종목이라고 해도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뭐,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한 10% 가도, 이제, LG엔솔이 한 마이너스 한 3% 가면은 좀 타격이 덜 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10% 몰빵치 했으면, 마이너스 10% 가면은, 아유,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개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삼양식품 같은 거 하나 더 넣어놓으면 얘는 또 다른 움직일 거 아니에요. 2차 이제 빠질 때 얘는 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아니, 옛날에. 얘기했잖아. 19만 원 밑에서 살아보네. 아, 가격까지 예. 친절하게 얘기해줬잖아요. 알겠습니다. 19만 원 밑으로 내가 일부러 떨어뜨려줬잖아요. 그거 2월 달에 그 내가 일부러 그래서 다른 투자 가서 다시 또 강조해서 그거 세 번 얘기했다고 내가. 4만 5천 원짜리 유류강좌 들으신 분들 그거 명심해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러면 이 2차 전지가 핵심 포트폴리오인데 여기다가 상향식품 하나를 딱 끼워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좀 준다고요. 마음이 좀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 준 거잖아, 일부러. 그 얘기 하면서 일부러 거기다가 다 해갖고 힌트까지 다 준 거잖아요. 안 받아먹어! 안 받아먹는다니까. 50만 와서 물어보잖아. 50만 와서 아, 지금 사도 되냐.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전에 20만 원대 대충 조금 사도 한 40, 50만 원대 팔고 그냥 없어. 팔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방송할 때 같이. 그 함부로 파는 거 아니라고. 팔아갖고 농심 가면 안 돼. 농심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 농심 갔을 거, 지금?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7억 정도 있는데 7억 갖고 있는 거를 이제 그 17만 원 갔을 때 제가 다 팔아갖고 이제 삼양식품 샀으면 그러면 지금 70만 원에 몇 배 올랐죠? 한 3배 올랐나요? 그러면 지금 한 24억 됐을 거잖아요. 24억 된 걸 팔아갖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했을 때 얘기하고 나서 50% 올랐거든요. 그럼 24억이 다시 50% 올랐으니까 36억 됐겠네. 아. 알면서 안 한 거라고, 알면서. 알면서 안 한 거라고. 나는 돈 벌기 싫겠냐고. 투기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그걸로 엮어갖고 아, 오케이. 예, 예. 네, 공격해 들어올 거라고요. 안 그래도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어서 막 지금 이제 저기 누구야 그 누구죠? 저기 그 저기 뭐죠? 그거 2차 전지 그거 저기 전에 그거 올해 많이 엔캠 많이 올린 거기 어디죠? 김석일. 네네. 김석일하고 엮어가서 보내려고 김석일하고 엮어서 보내려고 기사도 막 내고 하잖아요. 그게 기사가 그냥 기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뒤에서 다 작업 있다니까? 걔들이 다 소스를 준다니까? 김석일이나 그 다음에 저기 선대인 소장이 타켓이 아니라고. 언제나 타켓은 나라고. 근데 내가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김석일처럼 이제 아니 그 김석일 그 말 나온 김에 김석일이 1년에 천만 원 받거든요. 회원료를. 나도 그거 못 하겠냐고. 천만 원 받고 삼양식품 17만 원 뭐 아니 19만 20만 원 할 때 지금부터 매수 들어가십시오. 텔레그램 올리는 그거 모르냐고. 그걸로 해서 지금 20만 원대 들어가서 지금 70만 원 되면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셋답을 났는데 사람이 구름처럼 몰릴 겁니다. 만 명 모으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 천만 원 곱하기 만 명 하면 얼마예요? 천억이잖아. 안 하잖아, 내가. 왜 안 하겠냐고. 아, 잠깐만, 곱하기 다시 해볼까요? 진짜요? 예. 아, 대박이다, 진짜. 천만 원 곱하기 만 명 하면 천억이에요. 야. 제안도 내가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 선대인 소장이 120만 원 받거든요. 연간 연회비를. 잠깐만. 천만? 천만? 천억 맞아요. 네. 예. 1억, 10억, 100억? 천억, 맞아. 선대인 소장이 그, 네.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이제 연회비를 만든 선대인 연구소. 이제. 아, 그거 내가 못 만들겠냐고. 안 할 수 있어서 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몇십억 벌었을 거잖아요. 근데도 안 하는 게 첫 번째는 그거 하면은 이제 쟤들이 타켓이 돼서 이제 공격 대상이 되니까 일부러 내가 안 움직이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지킨 신이 약속을 내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년을 갖고 갔을 때 그냥 아무리 안 하고 그냥 묻어둬도 이게 돈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 안 된다? 안 되긴 뭐 개뿔이 안 돼.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고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3년 뒤에 이게 성공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에도 장기 투자가 되는구나. 밸류에이션을 활용해서 장기 투자하는 이런 이제 투자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30억 벌 수 있는 걸 지금 일부러 안 벌었다고. 30억 이렇게 종목 두 번 교체해서 30억 벌 수 있는 건 내가 일부러 안 벌었고 그 다음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벌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안 벌고 있는 거라고 일부러. 그런데 욕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좀 꺼져라 니네 같은 그 잔풍 쓰레기들은. 니들만 생각하는 니 자기 계좌에 그 평가액 마이너스 난 거 보고 부들부들 해갖고 욕할 대상만 찾아다니는 니들 같은 인간들하고는 상종하기 싫으니까 빨리 다 팔고 꺼지라고. 요새 잘 올라가는 종목도 많으니까 그 뭐 저 SKC도 있고 뭐 저기 뭐죠 그 한미 반도체도 있고 요새 뭐 저기 화장품도 좋다며. 화장품, 음식료. 그, 그런 거 다 골라가라고. 예. 현대차를 사든 사서 돈 잘 벌어보라고. 좀 질척거리지 말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별을 선언하셨네요. 예, 예. 네. 아니, 내가 진짜 그 대한민국에 이제 제대로 된 투자 문화 한번 이제 이 모범을 보여갖고 이걸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정말 제가 많이 참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나도 돈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눈앞에 나도 저기 막 스포츠카 몇 대가 날아가고 강남 아파트 몇 대가 날아가는 거 나도 많이 알지만 참는 거라고. 당신들하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당신들하고 그 신뢰를 내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강남 아파트만 해도 뭐 한 10채는 넘겠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니까. 네. 해서 아유. 문제가 되더라도 네. 이제 저기 법은 좀 왔다 갔다 하고 네. 비싼 변호사 사면 다 무죄 받아요. 이 특히 이 저기 뭐야 이 증권 쪽 범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입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까다롭다니까.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거 카카오 대놓고 그렇게 저기 SM 인수하고 할 때 이제 그 하이브가 그 저기 카카오가 이제 SM 인수하고 할 때 그때 대놓고 주가 조작한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여도 그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받을지 안 할지 반반이에요. 실제로 이제 금융범죄는 이 검찰이 이제 기소 쳐갖고 최종 유죄까지 가는 확률이 3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70%는 다 무죄야. 그러니까 나도 웬만하면 그렇게 해갖고 대충 해서 돈도 왕창 땡기고 이제 걔들이 막 저 카르텔 애들이 막 아 잘 됐다 걸어갖고 막 이제 신문에 막 대대적으로 때리고 해갖고 막 이제 뭐 왈가왈부하고 막 시끄럽고 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아 실망했네 뭐 이러고 하겠지만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돈 내가 다 챙길 거고 뭐 감옥까지는 당연히 안 할 거고 기껏해야 뭐 집행유예를 받든 말든 돈 다 챙기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번 안 하는 거라니까. 동남아로 이제 따뜻한 곳으로. 아이고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요. 지금 저기 뭐야 그 작년에 이제 좀 문제가 네. 됐었던 이제 3% 나와갖고 이제 그 누구더라? 그 저기 매도 숏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저기 뭐 나마스테 하고 했던 분 있잖아요. 모르시나? 뭐죠? 3% 나와서 이제 고점 친다 떨어진다 막 얘기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아세요? 그 남아서 때 한 사람 있어. 예. 하여튼 뭐 그런 사람 있는데. 전문가세요? 전문가. 예. 전문가 3% 나와가지고 이제 이름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그런 분 한 분. 제가 3%를 안 보거든요. 예. 그런 분 되게 문제됐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하여튼 뭐 각종 문제 돼갖고 이제 뭐. 이제 방송 막 열심히 나오다가 슈퍼게임 하면서 열심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막 문제 돼서 안 나오고 이제 좀 잠적하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유죄 받아갖고 감옥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돈은 다 남는다니까. 제가 여의도 생활 30년 된 거 다 보고 내가 알잖아요. 일부러 안 한다니까 일부러 그런 거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은 그 공매도 그리고 또 배터리도 이제 지금 네 2판 4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별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다 떠나시면 예. 배터리 같은 거 묻지 마요. 이제 귀찮아. 3년 뒤 있다가 까보라고 어떤지 어쩐지
범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권미란의 투자사 생활 채널이 거의 한 달 정도 됐어요. 예예예. 예, 예. 네. 한 달 정도 돼서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 입문기로 저한테 많은 예. 사랑의 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책과 이래서는 안 된다, 망한다. 예예. 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오늘 또 제가 통화한 또 모 씨께서는 흥할 것이다. 아주 크게 흥할 수 있다. 예예예. 예, 예. 그대로만 하시라. 아 예예. 예. 제 2의 모가 될 수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사람이야. 무책임해서 그래. 남의 일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냥 듣기 좋으라고. 오늘은 뭐 아니 보니까 뭐 많이 보셨더라고요. 또 제 방송까지도 정말 감사하게. 아니 다 주셨더라고요. 아니 보는 사람이 감사해야지. 공짜로 보면서 공짜로 좋은 정보 얻어가면서 보는 사람이 감사해야죠. 오, 네. 정보에 대해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한테? 아니 뭐 특별히 아 그 저기 연희 캐스트님 얘기했습니까? 같이 밥 먹자고.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그게 할게요. 예, 예, 좀 얘기 그 얘기 좀 해서 연희 캐스트님 꼭 만나야 될 것 같아. 네. 예, 아, 너무 저기 아름다우시고 젊고 영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분하고 옛날에 네. 제가 이제 22년인가 23년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이제 그때 그 분당 쪽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토론을 좀 하는데 한번 참석해 주겠냐. 토론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갔거든요. 네. 여기 이제 아마 뭐 인터넷 방송국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개국할 때 이제 쓴다고 하면서 이제 그 저하고 이제 그 딴 한 분이 오셔갖고 토론하자. 2차 연재갖고 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실 토론하는 거 아니고 덕담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오셨던 분이 누가 오셨냐면은 이제 그 LG 화학을 다니시다가 이제 퇴사를 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조그만한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이 대표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에 자기가 이제 LG 화학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 막 할 때 엄청나게 터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뭐 힘들고 하여튼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구본부 회장께서 직접 오셔갖고 괜찮아 이거 다 저기 그 수업료니까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네. 계속해 내가 뒷일은 다 책임질게 해서 지금의 LG화학이 LG엔솔이 있을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그분이 하셔갖고 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K배터리 리볼루션에 이제 중요하게 넣었잖아요. 그때 사회 보셨던 분이 연희 캐스팅입니다. 아, 인연이 꽤 깊네요. 예예예. 예, 예. 좀 몰랐는데 네. 만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봐서 이제 제가 좀 그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갖고 잘 모르거든요. 어디서 좀 봤는데 뭐 싶었는데.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제가 같이 방송하신 기억 안 나냐고. 그러니까 기억나더라고요. 예, 예. 그분이 이제 그 연희 캐스트님이 처음 보면은 사람이 좀 인상이 좀 맹하게 이렇게 좀 생겼는데. 아니, 좀 약간 도도한 인상. 예, 아니. 도도한 인상. 아니, 내가 느끼기엔 첫 인상은 되게 맹하게. 좀 백치미 이런 느낌. 정말 독보적인 매력이죠. 예, 예. 네. 그렇게 느꼈는데. 네. 얘기를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되게 이제 좀 스마트하시고 그렇더라고요. 매력이 되게 또 반전 매력이 있으셔갖고 밥 한번 같이 먹고 싶다. 네. 예, 그런 얘기를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할게요. 예, 예. 네. 저는 제 채널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어떤 게스트를 모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방송을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권미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어울리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설문조사 같은 거 하지 마요. 아니 그 저기 아이폰이 설문조사에서 네.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하고 싶은 거 해요. 하고 싶은 거. 네. 하고 싶고 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때려치면 되지. 남의 얘기 들을 거 없다니까. 남의 얘기 다 쓸데기 없는 소리야. 100개 중에 99개는 다 쓸데기 없는 소리라. 그래서 채널명도 예, 다 예. 그렇게 투표하고 제가 투표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원래 유도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로 사람들이 표를 많이 짓게끔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어쨌든 예. 너무 재밌어요 저는. 예예. 예. 네. 뭐 시간 조금 남아갖고 이제 네. 그 제가 옛날에 들었던 아주 이제 좀 좋은 얘기 이제
훌륭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드리고 이제 네. 예, 오늘 시간 훌륭한 얘기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한 이제 그 해군 제독께서 이제 이 그 저기 졸업식 이제 장에 가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연설 같은 거 이제 미국 보면 이제 그런 연설 같은 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훈련 많이 시켜요 사실은 연설 잘하게끔 그래서 이제 연설하는 훈련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 한 연설 중에 되게 이제 뭐랄까 명연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그 해군 제독께서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인생을 살고 할 때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왜냐? 내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은 10명 중에 9명은 관심이 없고 1명은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한다고요? 아니 좋아한다고. 네. 내가 힘든 거 얘기하면 한 사람이 좋아한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 자기 힘들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 이 사람이 지금 마이너스 나서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올려봐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9명은 관심이 없고 1명 고소해야 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혼자서 착이라고 안 될 것 같으면 팔고 예금하고 부동산 가든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저 새끼 잘못돼야 내가 그 반대급부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9명은 무관심하고 1명은 네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점차 더 발전하셔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다다음 주 제가 그 인터뷰 섭외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작가님 제가 7월에 하려고 했더니 7월에 시간이 잘 안 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한번 튕겨봤어요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 예. 아니 너무 저기 뭐야 네. 아, 부르면 그때 오고 하면 너무 사람 시켜볼 거 아니에요 제가 쉽게 볼까 봐요 작가님.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럴 리가요. 아 아니야, 사람 또 마음이 그렇지 않아. 아, 한 번씩 좀 아, 바쁜데요 이렇게 네, 좀, 네. 좀 이제 밀당을 해줘야 이제 네, 네, 네. 사람 귀한 줄 안다니까. 아 너무 귀하죠 우리 작가님. 너무 귀한 분이시죠. 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23에서 5023에서 박 작가님에 대한 저의 생각. 아 예. 네,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 존재했더라라는. 유니콘 같은 존재다. 그 6월 말에서 네. 7월 초에 이제 네. 사실은 좀 여름 휴가로 좀 다녀올까 싶어 갖고 아직 이제 제 스케줄이 그러니까 확정이 안 돼서 이제 확정되면 알려주세요. 예예예 예, 예. 말씀드린 거고요. 7월 때 네. 한번 또 같이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냐고요. 아니 그 우리 집이 확정돼야지 얘기를 해준다니까. 확정하고 알려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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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섭외분이 얼마나 많다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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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늘려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컨텐츠 중에. 아니, 저는 또 이번에 저 채널 어떻게 할 거냐 막 저한테 또 추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생각한 게 또 많이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아, 저도 그 5023 채널에 홍보이사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아이, 그럼 하지 마요. 하지 말까요? 예, 예. 빨리 알겠습니다. 가면 안 좋아, 지금은. 아, 안 할게요. 잔잔하게 가는 게 좋아지. 아니, 그래서 5023 10분 요약을 한번 해볼까 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까? 예, 하지 말고. 아, 어제 대본 썼는데. 아, 진짜. 아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지 말까? 아, 아니, 하세요, 하세요. 한번 해봐요. 시도 여러분 해보면 괜찮지 뭐. 예, 하십시오, 하십시오. 할까요? 예, 하십시오. 네. 예, 예, 예. 한번 해보려고요. 예, 예. 해갖고 뭐 저기 네. 허접하면 사라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허접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면 예, 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 예, 거고 예, 그 이제 네. 반응이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아니, 4시간 5시간 다 보시지만 예. 또 그게 허들이 되시는 분들도 아, 그럼요, 계셔서 그럼요, 예, 예. 제가 10분 요약을 한번 아, 예, 예. 다양하게 시도해보면 괜찮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 나름의 양념을 쳐가지고 아, 예, 예, 거기서 좋습니다. 진짜 백미의 내용을 뽑아가지고 양념 쳐가지고 재밌게 예. 여러분들께 한번 보내드려볼까 아, 생각을 예, 좋습니다 그렇게 네. 한번 하시죠 예. 이 정도 하고 이제 제가 또 그
저기 뭐야 또 다음 일정이 있어갖고. 아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세요? 요번 주까지만 일단 좀 바쁘고요. 책 팔아야 돼갖고. 네. 예, 책 팔기 위해. 몇 세에 나갔죠? 몇 세? 지금 6세째 예, 들어갔고요. 6세도 정말 많이 팔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이제 딴 거보다도 그 별로 이번에 이제 책 그 파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이제 뭐 관심은 별로 안 뒀는데 네. 그 제 위에 이광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광수라고 그 부동산? 부동산. 예, 예, 예. 그 저기 털보 방송 나갔고 그 민주당 끈앞을 새끼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정치적인 아 그 새끼가 책을 냈는데 내가 저기 요번 여기 합정에 가서 그 책을 봤거든요. 네. 내용 진짜 없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털보 방송 이런 거 해갖고 이제 홍보해 주니까. 네. 내 위에 있더라고요. 바로 위에. 예,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 경제 경영 이제 베스트에 보면 이제 걔가 뭐 한 4등이면 내가 5등이고 막 이랬거든요. 아 그게 짜증 나더라고. 네, 네. 그 저 새끼는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 관련한 일정이 예. 이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예, 하고 예. 이 다음에 여름휴가 가시기 전이든 후든 아마 후일 것 같아요. 예. 예. 계획은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지금 출국 금지 상태신데 아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네. 출국 금지 연장 통지서가 오늘 또 와갖고 아, 네. 7월 23일로 일단 연장이 돼갖고 네. 아, 여름휴가 해외는 못 가는 걸로. 예. 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국내 어디 가지 않겠나. 네.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딘지는 제가 밝혀내지 못했네요. 예. 하지만 갔다 오시고 나서 7월에 또 박준영 작가님 뵙고 예, 예.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